이 무형유산 모니터링을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화유산 보호 및 SDG의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아태센터 측을 폐사를 듣고 또 유네스코 측으로부터도 폐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네스코의 그 동료분, 저희가 이 사업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유의미하고 유효한 이 유산을 보호를 하고 이 문화 다양성을 더욱더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비베케 젠슨 유네스코 평화발전분과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기형 사무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잔님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네트 교수님 훌륭하게 좌장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런 시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전 세계에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새로운 유형의 도전 과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웨비나는 우리는 이 출구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 노멀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고 또 경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는 협약 사무국과 함께 2019년도부터 이제 개발 및 12월 말 또 3일에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장기간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본 웨비나는 지난 2년간의 노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 저희 아태센터와의 협력에 애써주신 유네스코와 또 수석 전문가로 통찰을 제지해 주신 자넷 블레이크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소개된 다양한 논의의 내용들과 사례와 또한 아이디어들이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과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새로운 정기보고서 체계 안에서 더 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해당 논의와 또 이러한 사례들과 또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국 문화와 맥락 속에서 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태센터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또 다른 카테고리 2 센터와 NGO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문화유산 통합교육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초중등교육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사 연수, 또 온라인 공개 강좌, 고등교육 네트워크 조직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 접근 방식별 무형유산 통합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무형유산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더욱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무탈하고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의 금기영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이제 비비케 젠슨 유네스코 평화발전분과 과장님 모시고 또 폐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잔님 감사합니다.
금기영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제넷 베이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블레이크 교수님께서 훌륭한 PT를 또 해주셨는데요. 전문가 분들께서 그 12월에 가졌던 전문가 회의의 그 결과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과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에르네스토 토네 라미레즈 사무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그 온라인 공개 행사 그리고 또 전문가 회의는 이 문화유산 또 교육의 그 전문성을 함께 한 곳에 이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 거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DG 4 목표 달성 그리고 또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무형유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또 SDG 4 4번 목표 양질의 교육을 위한 SDG 4 그리고 특히 4.7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 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교육이 여러 공동체도 여러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DG 4.7 그리고 또 무형유산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충분한 증거도 다각도로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12월에 있었던 전문가 회의 또 오늘 있는 이 온라인 공개 행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와 교육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아주 긍정적인 결실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이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그 규모나 그 시간이나 그 정도 면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표 달성이 필요한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주 좋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례들에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주변 여러 이제 사례들을 더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차원에 그리고 마을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이게 이제 시스템 차원에 있어서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국의 문화부 그리고 교육부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활동들에 기여를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통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결국에는 SD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SDG가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공개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라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화와 교육 간에 이런 교차점이 분명히 있고 여러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국가에서 또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2003년 협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 제도도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섹터 그리고 무형유산팀에 계신 모든 분들 아주 훌륭한 협업 이 여러 사례들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어나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고 수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비비케 과장님 네, 통찰력 있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화 또 교육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이 정도로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협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고 또 통역사분들 또 테크니션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연결 상태가 뭐 100%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특히 이제 공개적으로 온라인 웨비나를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학습 곡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유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와 협업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태센터 또 문화재청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